대칙선 이거 쉽잖아. 아까보다 문제 설명하는 게 더 짧구만. 이거 대칙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,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을 때, 야, 세 개의 직선이야. 그 길이 얘기야 이거? 아니야. 길이 얘기야. 이거 잘 알아나? 이거는 좀 중요해.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. 세 직선이 있는 거야. 변의 길이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. 그 길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가 아니고 이제 제가. 뭘? 안 하던 짓이야. 지루하다는 얘기지, 저거. 왜요? 네. 설명하는데. 너 내가 설명하는 거 지금 얼마큼 알아들었어? 시험 문제 잘 나와요. 상수 A 값을 갖다 구하라 그랬는데, 자, 이거 푼 사람 손 내려봐. 어, 그래, 하은아. 자, 1번 어떻게 설명했어? 다손 내렸어요. 아니, 나 들었어. 살짝 들었어. 아니, 너 1번 어떻게 들었어? 이거 어떻게 풀었어? 아니, 저 틀렸어요. 틀렸잖아요. 고쳐봐! 틀렸잖아요. 고쳤잖아. 아니, 고쳤는데 틀렸대. 야, 이거 세 직선에 따라서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뭐가 있어? 그 상상해. 세 변이 다 일치할 때. 좀 봐. 오. 자,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, 세 변이 어떻게? 일치할 때. 어, 모두 일치할 때야. 또, 다 찾아. 어, XY축이 없을 때. 어? 가장 두 번째? 기울기가 없을 때. 두 직선이? 두 직선이 그. 평행할 때. 만나지 않으면 전혀 안 되니까. 네. 알겠어요?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할 테니까 세 번째는 뭘까? 주직선을 유치할 때. 대직선이 평행할 때. 마지막 네 번째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메모해놔.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. 마지막 네 번째 맞춰주세요. 네 번째 볼까요? 꼭지자리 없을 때. 네, 꼭지자리. 가장 중요한 게. 그건 변의 길이 얘기 아니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. 이게 점이 한 살일 때.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. 맞춘 거 같아. 점이 한 쌍인데 무슨 말이야? 점이 한 쌍인다고? 점이야. 아, 아니? 일치하는 점, 아, 교점. 그 교점이라고 표현해봐. 어, 뭐야? 교점이 하나밖에 없을 때. 아! 세 직선의 교점이 뭐야? 한 개밖에 없을 때. 무슨 뜻이야? 아.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. 이 네 가지 경우 외에는 삼각형의 직선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긴 해요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네. 이해가? 그럼 세 직선이 어떻게 다 일치하진 않죠, 지금? 네. 일치하진 않잖아? 그럼 1번 경우는 땡이고, 두 직선 평행한 거, 기울기 평행한 걸 찾아봐. 기울기 평행한 거 있어, 없어? 있어. 얘 기울기 얼마야? 마이너스 2지? 네. 얘 기울기는 얼마야? 네. 마이너스 2, 아니, 1이지? 네. 얘 기울기는 얼마야? 마이너스 1이죠? 네. 그럼 평행한 조건은 다 빠지죠? 네. 그 말에 이제 마지막 하나 뭐만 남았어? 그럼. 마지막 하나 뭐 남았어? 교점 좌표가 몇 개? 한 개. 그러면 얘랑 연립해서 나온 교점 좌표를 여기다 넣어버려서 A값 구하면 되는 거죠. 이해 가니 안 가니? 네. 얘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. 됐어요? 네. 2번 이들이 하세요. 아.